제가 클라리넷을 공부하던 예고 3학년 재학 시절에는요, 헬스를 비롯한 각종 운동을 담임 선생님께서 모두 금지시키셨습니다. 농구나 축구 등 운동을 통해서 손이나 팔이 부러지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연습 시간이 금인 고3 음대 입시생에게 신체적인 부상은 정말 입시에 치명적이었기 때문이었죠. 헬스는 클라리넷 전공을 시작하면서 이미 금지당했습니다. 이유는 손가락이 굳어서 빠른 테크닉의 구사가 어렵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익숙해지면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건 제 경험담이고요. 오히려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하체와 허리 운동을 충실히 하면 좋은 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연주할 때 모두 사용하는 근육들이거든요. 팔이나 가슴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손가락에 힘을 주기 때문에 분명 손가락이 굳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운동 후에 근육의 휴식 시간을 충분히 주고 클라리넷 연주나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손의 힘을 최소화해서 소리 내는 훈련으로 손을 잘 풀어준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손가락에 힘을 빼는 훈련이 잘 숙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손가락에 힘을 빼기 위한 방법은 클라리넷 주법 강의와 날렵한 손가락을 위한 연습 방법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클라리넷 연주를 비롯해서 모든 연주는 연주 시간만큼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체력과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연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체력도 필수거든요. 연습을 오랜 시간 하기 위해서도 체력은 당연히 필수겠죠. 저는 지금도 혹은 공연 중에도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에서 여러 종류의 푸시업과 복근 운동, 그리고 한 손에 한 12kg에서 뭐 13kg 정도의 아령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몸짱은 아니에요. 쳐다보지는 마세요. 그런데 유의사항이 있어요. 중요한 연주가 있을 때는 전날에 미리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주 당일 10시간 이상 근육의 휴식 시간이 확보되었을 때는 운동하셔도 돼요. 연주하기 전에 어깨나 팔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클라리넷 워밍업 할때 확실히 릴렉스를 시키는 훈련을 하고 연주를 합니다. 물론 손에 힘을 푸는 훈련이 잘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카드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손가락에 힘을 빼는 방법은 날렵한 손가락을 위한 연습 방법이라는 강의를 꼭 참고하세요. 클라리넷 입시생이나 뭐 전공생이 아니고서야 뭐 아마추어로 클라리넷 하시는 분들은 헬스를 비롯한 운동에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공하실 것도 아닌데 나의 건강을 클라리넷 때문에 포기하실 수는 없잖아요. 클라리넷을 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도 챙기시면서 오래오래 즐거운 클라 생활하세요.